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이입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는 오래된 한 시장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시장 규모와는 달리 처음 온 사람들은 입구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규모의 시장인데요. 바로 이곳에 동네 주민분들과 많은 연예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떡볶이 맛집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호명은 쌍둥이네 떡볶이지만 신사시장 떡볶이라는 칭으로 더욱 많이 알려지고 불려지는 집입니다. 시장 입구를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된 옛날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시장의 좁은 길목을 따라 중간쯤 걸어 들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쌍둥이네 떡볶이집이 나옵니다. 매장 내부는 넓진 않지만 쾌적한 편이라서 간단히 식사하기 좋은 편이고 메뉴에는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등 딱 기본 분식 메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결제를 맡으면 자리로 음식을 내주시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금 결제 시에는 튀김 한 개나 어묵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는 받지 못했고 영수증으로 광고 협찬 없는 내돈내산임을 인증합니다. 이 집 떡볶이는 비주얼만 봐도 옛날 떡볶이 맛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겠죠? 저는 이 집처럼 옛날 떡볶이 그때 그 맛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와, 진짜 달달하다. 먹자마자 입안 전체를 자극하는 강렬한 단맛과 그 단맛이 옅어질 때쯤 느껴지는 익숙한 감칠맛까지 옛날에 엄마 손잡고 처음으로 먹었던 떡볶이 맛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집 떡볶이 맛을 학교 앞 떡볶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0년대생인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떡볶이 맛보다도 더 옛날 떡볶이 맛이라고 느껴집니다. 뭐랄까? 저희 엄마나 이모의 국민학교 시절 떡볶이 맛이랄까? 물론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만의 학교 앞 떡볶이 맛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느낌으로 말하자면 엄마가 학교 다니던 시절의 떡볶이 맛이라는 표현이 더욱 어울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집 떡볶이를 먹으면 첫입에는 당이 갑자기 훅 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설탕의 단맛이 강렬한데 신기하게도 이 단맛이 물리지가 않습니다. 단맛은 강하지만 맵거나 짜거나 맛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진한 단맛과 은은한 감칠맛의 조화가 계속 손이 가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생각나는 맛이고 요새는 이런 맛을 내는 떡볶이집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추억의 맛이 그리울 때 한 번씩 들리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판에서 오랜 시간 끓여지는 판떡볶이임에도 회전율이 빨라서 오래 졸여진 떡볶이 맛을 보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떡도 전혀 불지 않아 쫄깃하고 신선한 밀떡의 식감이 살아있고 어묵 역시 얇은 어묵이 들어감에도 어묵 본연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딱 옛날 떡볶이 특유의 얇은 어묵 스타일이야. 아, 그렇다고 해서 떡에 양념이 잘 안 배이거나 따로 노는 느낌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오시면 김말이와 튀김만두 범벅은 꼭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튀김은 시판용 튀김이라 특별하진 않지만 달달한 떡볶이 양념에 푹 적셔 먹으면 또 이만한 행복이 없더라고요. 역시 달달하니까 튀김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제 픽은 만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오면 어묵 국물을 먹기 위해서 꼭 어묵 한 꼬치 시키는데요. 이 집 어묵 국물이 진짜 맛있습니다. 어묵 국물이 너무 맛있다. 직접 육수를 내서 만든다고 하시는데 깊은 감칠맛과 자극적이지 않은 간이 떡볶이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부스터 역할을 해줍니다. 참고로 이 집에서 잔치국수를 주문하면 소면에 어묵 국물 육수와 양념 간장을 올려서 내주시는데 이렇게 먹으니 또 색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기본 육수가 맛있으니까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집은 지금의 매장이 아닌 좌판에서 장사를 할 때는 순대국밥을 같이 팔았습니다. 저는 떡볶이 먹기 바빠서 국밥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인기 메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순대나 내장 역시 깔끔하고 무난하게 먹기 좋은 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집에서 약 30분 정도 음식을 먹는 사이에 미취학 어린이부터 70대 노신사분까지 이 집 떡볶이를 찾는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호불호없는 떡볶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나는 단맛 강한 떡볶이는 싫어 하시는 분들에겐 추천하고 싶지 않으니 다양한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집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서 직장인분들이 평일에 오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니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맛있는 떡볶이로 찾아올게요. 안녕!